어젯밤 제주도 해안에 파도가 매우 높게 일어서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귀포 월평포구에서는 정박해 있던 선박 8척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선주들은 올해 초 해안 침식을 막는다면서 호환이 설치된 후부터 파도가 더 세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고 거친 파도가 흰 포말을 일으키며 폭우를 향해 밀려옵니다. 폭우 안에는 소형 선박들이 뒤집힌 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선체가 거의 바닥에 잠겨 밑바닥만 간신히 보입니다. 달의 인력이 강해지고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어젯밤 제주 해안가 전역에 폭풍해일 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서귀포 지역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335cm까지 치솟으면서 폭우에 계류 중이던 선박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파도가 높게 일면서 이 폭우 안에 있던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재 장비가 투입돼 선박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선박은 모두 8척. 일부는 인양됐지만 3척은 침몰하거나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월평포구에는 배가 8척이 있었는데, 3척은 침수되고, 5척은 지금 무트로 다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다 끌어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다저 배가 다 부서져 버렸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항상 조금만 파도 치면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들은 폭우 근처에 생긴 호환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올해 초 호환이 생긴 이후 폭우로 밀려오는 파도의 강도가 더 세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입구에 축을 쌓아놔 버려가지고 옹벽을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도가 부딪히면서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한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이 정도 파도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귀포시도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호환 시설에 대해 서귀포시는 해안가에 돌이나 모래가 파도에 깎여 지속적으로 항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어촌계와의 협의를 거쳐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환 시설물이 이번 선박 피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후 폭우 안에 배들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